질문과 토론의 과학.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재밌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좀 물리학적으로 어떤 질문이 되는 거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한 면이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물체를 관측해보면 어떤 물체, 그러니까 공 같은 거 던져보면 이렇게 내가 그걸 촬영해서 거꾸로 돌려봐도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 예를 들어 제 얼굴을 이제 시간별로 계속 촬영해 보면 아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꾸로 돌리면 저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현재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하고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우주론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주론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우주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 과거나 미래나 계속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팽창하는 우주는 모습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그 현재 시간을 인간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칼로 로벨리라는 사람은 시간 개념 자체가 착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양자 중력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시공간도 굉장히 그 잘게 나눌 수 있는 양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정도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고 하는 굳이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학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반대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더 본격적인 이 패널 토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었는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금 마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현상에서 이제 시간의 방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늙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가 닿으면 그 열평형에 도달해서 온도가 같아진다든지 하는 건 거꾸로 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19세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힌 사람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은 뭐냐면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나 개가 가질 수 있는 이 작은 상태,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건 주어진 상태가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숫자가 적은 거고 그러니까 크다는 거는 그런 상태가 숫자가 많다는 거여서 그 각각의 확률이 다 똑같다면 결국 확률이 적은 상태에서 확률이 많은 상태로 옮겨가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보는 많은 물체들은 그냥 내비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설명인 거죠. 이렇게 했는데 좀 뭐 약간 김영도 교수님 약간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그 극명한 예가 물에서 잉크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처음에 잉크방울은 까맣게 이제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다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정말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그거를 개개 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분자 하나하나 잉크 분자와 물 분자가 임의의 위치에 다 분포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모든 잉크 분자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분포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진 잉크가 섞여 있는 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겁의 시간 동안 두고 지켜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잉크 분자가 다 모여서 다시 이제 잉크 물방 아니, 잉크 방울처럼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그잼플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그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초등학생한테는 이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점점 어려운 질문으로 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질문이고 아주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우리 우주는 굉장히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방향성을 가진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열평형 상태에서 시작했다면 어제도 이 모습이고 오늘도 이 모습이고 내일도 이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돌려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 우주가 아주 특별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시간의 방향성이라는 게 엔트로피의 증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의 방향성은 알겠는데 과연 우리의 우주는 먼 미래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강 강연에서도 사실 다뤘었듯이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점차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일단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쭉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 의외로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 같잖아요.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된다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면 더 젊어질 수 사실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독립된 그 개체가 아니라 그게 외부 환경과 계속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쌓인 엔트로피를 바깥에 배출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걸죠. 그게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 우주는 외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외부에 이렇게 내 엔트로피를 건네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증가해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사실 좀 불확실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현재 그 암흑 에너지가 이제 지배하는 게 맞다면 결국은 그냥 그리고 그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그냥 계속 팽창하면 그리고 이제 우주 상수 같은 거면 다 우주는 식고 열적 평형에 도달해서 이제 깨끗하게 아무 일 없는 우주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이명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제 운동 법칙을 예측을 할 때에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한 정밀도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암흑 에너지의 측정은 어떤 면에서 그 위치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속도를 알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 순간의 간만을 안 거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조차도 아직 측정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우주 상수랑 암흑 에너지랑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같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 포텐셜이 있는데 그 진짜 진공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서 아주 천천히 굴러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가속 팽창을 하다가 그 진공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주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만약에 누가 굉장히 단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결국은 이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법칙과는 좀 어긋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엔트로피가 낮아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급팽창, 아까 강연 중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특별한 조건이 하필이면 왜 있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라는 것이 우연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 그런 다중 우주라는 가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주에는 아마도 엔트로피가 높아서 별이나 은하가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없는 우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우리 우주는 우연히 별도 있고 뭐 생명도 탄생한 그런 우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맞는 설명인가요? 네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급팽창 이론이 아까 그 빅뱅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그 지평선 문제와 그 평평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급팽창이 작동을 하면이라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급팽창을 이제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 급팽창이 일어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급팽창이 일어나려면 그런 포텐셜에서 그 스칼라 장이 아주 조용히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뜨거운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얘가 그냥 요동을 해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급팽창이 일어날 수 있었냐가 다시 굉장히 드문 초기 조건의 문제로,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거의 한 1, 20년 동안 받다가 급팽창 이론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자 요동에 의해서도 그냥 더 다른 그 진공 에너지를 가진 것도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른 우주도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내가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울퉁불퉁한 우주를 그냥 시작 조건으로 줍니다. 굉장히 넓은 우주죠. 그러고서 급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항상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핵심은 아까 그 잉크방울 예에서 잉크방울이 다 모여서 한 점에 잉크 분자들이 다 모여서 잉크방울이 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어떤 물 분자가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보는데 거기에 잉크 분자들이 안 섞여 있을 확률은 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런 급팽창이 일어날 조건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다중 우주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굉장히 다른 우주 상수를 가진 많은 우주들이 널려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우주는 훨씬 더 큰 진공 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더 빠른 급팽창을 해서 뭐 구조 형성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그 빈 공간이 될 텐데, 그런 우주가 대부분인 데서 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 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가정들이 저희 이제 이 패널 토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죠. 이 인류 원리라는 개념과 연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중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인류 원리라는 게 뭔지 김영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인류 원리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제 1970년대쯤에 생겼는데,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과연 그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 우주에 대한 이론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상수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의 크기라든지 암흑 물질의 크기, 이런 것도 하나의 상수고,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 이론에 보면 양성자의 질량,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힘들 같은 게 나오는데 뭐 이게 전자기력의 세기,
강력의 세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아무 값이나 가지면 안 되고 굉장히 잘 조정된 값을 가져야 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성자 질량 같은 건데 이거는 지난 강의에 아마 박창범 교수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을 텐데 양성자의 질량이 중성자의 질량과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아예 없어졌다면 뭐 지금과 같은 별이 안 만들어지고 뭐 예, 충분한 그 우주가 이제 그러니까 이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져서 이제 생명 생물들이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 수 없었다든지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게 이제 우주 상수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아예 0이면 모르겠는데 0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값이요. 그러니까 이론이 예측하는 값에 아까 이제 10의 120승 분의 1. 그게 왜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명이 잘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그 값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값보다 예를 들어 10배 커졌다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주가 훨씬 더 빨리 팽창을 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별들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이용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 법칙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생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류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인류 원리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강한 인류 원리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법칙 자체가 인간의 존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이 짜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물리 법칙이 꼭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수긍이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는 건데 물리 법칙이 굉장히 이럴 그 값들이 이런 값도 가질 수 있고 저런 값도 가질 수 있고 뭐 다양한 값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현재 관찰하는 그 굉장히 좁은 구역의 값을 가지느냐. 그걸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중 우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우주는 각각 다 그런 다른 상수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딱 맞아떨어지는 데서만 인간이 탄생을 하고 그 탄생을 해서 관측을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약한 인류 원리라는 거죠. 네, 인류 원리를 통해서 결국 다중 원리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